야구 선수 저우찬 이혼 비하인드 스토리. 차우찬 결혼 이혼 송다희의 내막. 모델 한혜진과 열애를 인정한 LG 트윈스 투수 차우찬이 법적으로는 돌싱이라는 사실이 전해지며 이 소식을 처음 접한 많은 분들이 놀라는 것 같더군요. 그럼 어떤 사연이 있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야구 선수 차우찬 이혼 비하인드 스토리. 네티즌 수사대들은 한혜진과 열애 중이라는 기사에 차우찬이 혼인 신고했다는 기사를 본 것 같다며 과거 기사를 찾아냈습니다. 이어 그가 삼성 라이온즈 투수 시절 2015년 4월 29일 대구 시민구장에서 가졌던 언론 인터뷰 기사를 찾아냈죠. 2015년 기사에서 그는 나이로 보나 연차로 보나 이제는 잘 해야 할 시기다. 혼인신고도 했고 더 늦어서는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. 당시 차우찬 여자친구와 함께 양가 부모님의 허락을 받고 혼인신고를 마친 상태였습니다. 이후 그는 대구 수성구 모처에 신접 살림을 마련한 뒤 2015년 시즌이 끝난 뒤 12월쯤 결혼을 할 예정이었으나 결혼식을 올리기 전 이혼 절차를 밟은 것으로 확인됩니다. 이혼 이유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어떻게 보면 차우찬 파혼한 것으로 보는 게 맞을 수도 있겠네요. 네티즌들은 그가 지난해 대구를 떠나 LG 유니폼을 입은 것도 새 출발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고 추측하고 있습니다. 저 시기에 차우찬 송다희의 두 사람이 사귄다는 이야기가 많았고 송다희의 나이도 1989년생으로 두 살 연하입니다. 네티즌 수사대들의 목격담과 증언들이 차우찬 전 부인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. 차우찬 아내와 이혼했다는 소식에 조금 놀라는 분위기지만 한번 아픔을 겪었으니 이제 꽃길만 걸었으면 좋겠고 응원한다는 격려의 글도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.